오늘 저희 정치경제연구소 대한이 연세대학교 후원을 받아서 벨기에 루벤 대학교의 야닉 판데보 교수님의 초청 학연을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사회 투자 국가하고 기본소득의 상보성. 관한 에, 말씀을 어, 듣,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시작하기 앞서서 어, 저희 연구소에 어, 이 소중한 강연의 기회를 제공해주신 연세대학교 어, 신학대학 어, 정미현 교수님께 어, 야닉 판데보트 어, 교수에 대한 어, 짧은 소개와 그리고 어, 그 공동 연구도 함께 하셨는데 에, 간략한 에, 소개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So, 5월의 아름다운 연세 교정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된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먼 걸음 하신 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기본소득에 대한 신학과 사회과학의 대화라는 그런 주제로 연구, 책임을 맡은 정미연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 모두가 새로운 삶의 방향성에 대한 그런 진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됐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의 연구도 많은 영향을 받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이 이 연구를 디자인했을 때, 처음 의도는 기본소득에 대한 여러 가지의 그런 논의들과 또 그런 어, 또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신학과 교계에서는 이 주제에 대해서 많이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 그래서 어, 이것이 과연 하나의 그런 좌파의 이념으로서만 치부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진지한 고민들이 있었고 같이 뜻을 모아 주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 기본소득에 대한 그런 신학적 또 교계에 도움이 되는 그런 논의를 시작을 했고 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위해서는 또 사회과학과의 대화가 필요해서 사회과학자들과 같이 이런 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야닉, 반데르볼트라고 하는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석학이 계셨기에 저희들이 이러한 논의를 한국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평을 넓혀서 유럽까지 할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 기본소득의 연구팀에 많은 분들은 오늘이 마침 5·18일 날이어서, 어, 그러한 관계로 같이 자리하지 못하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만 어, 다 그런 분들의 도움으로 저희들이 연구 결과를 이미 세물결 출판사에서 어, 한글판 책이 나왔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책도 많이 참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야닉 관데르보르트 교수님은 제가 굳이 소개를 유 하지 않더라도 세계적으로 잘 알려지신 그런 분이십니다.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아, 생루이 대학과 로뱅 대학에서 가르치고 계시고요. 저 세계적으로 이러한 시도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주요한 아, 학자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이미 이분의 저서가 아, 여러 번 번역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정치학 연구 센터의 연구원으로도 계시고, 기본소득 연구의 부 편집장으로도 활동하시면서, 어, 이러한 논의를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에, 그리고 지금까지는 또 일본과도 많이 교류를 하시면서 어, 연구를 하셨는데 향후는 어, 우리나라의 또 실제적인 그런 논의에도 같이 많이 참여하시게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신학자로서 저는 어, 오늘 이 자리가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이분을 모시려고 굉장히 여러 번 시도를 했었으나 매번 미루어지고 또어그러지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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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가 오늘 드디어 오시게 됐습니다. 비앙베뉴. 예. Yanik. Merci beaucoup. <laughs> 원래 어, 벨기에 그리고 프랑스어를 사용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이 뜻깊은 자리에 드디어 우리가 줌이나 또 인터넷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어, 예, 얼굴과 얼굴을 맞대게 되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이러한 자리를 만드는데 협조해주신 정치경제연구소, 어, 대한 소장 맡고 계신 금민선생님과 또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연세대학교 기본소득 연구가 잘 이루어지도록 여기에 자리에 같이 해주신 우리 김유진 박사님, 또맨 처음에 이 프로젝트 디자인 했던네 같이 참여했던 어 김동완 교수님 모두 함께 자리 하신거 너무 반갑고요 오늘 어 실제적인 논의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고맙습니다 <웃음> <웃음> 네 이어서 야닉 판데보트, 어 야닉 판데보트어 교수님의 강연을 한 시간 정도 진행하겠습니다. 순차 통역을 해야 되는 관계로 강연 내용은 한 30분 정도가 되겠습니다. 아니면 유해 앱스토어 테크 아니면? 그냥 길게 해보면은? 네, 마스크를 벗고 하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에 검사를 받았는데 코로나 음성 결과를 받고 왔습니다. So uh, first of all uh, thank you very much uh, and especially thank you to Professor Chung and all the colleagues from Yonsei University and the Basic Income uh, group for uh, this uh, invitation. I'm really glad to be here and honored to be here. 네, 오늘 초청을 Professor 교수님과 또 기본소득 관련 단체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And I'm really glad that despite uh, COVID 19, we managed to work together and to complete this book project also uh, together. 네, 속에서도, 어, 있도록, 어, 다, so, uh, I will start with my presentation, uh, and uh, I decided to focus on. Uh, Uh, say the European discussion about basic income and social investment today. 네, uh, so my presentation is based on my work with uh, my colleague Luke Martinelli, who is not here today, uh, from the United Kingdom. at the time when we started to think about it, the United Kingdom was s t i l 오늘 발표는 저의 동료인 영국의 연구자 루크 마티넬리 교수와의 공동 논문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논문 작성을 시작했을 때에는 영국이 유럽 연합을 탈퇴하기 전이었는데, 이 논문이 나온 것은 이제 아주 최근인 3월이었습니다. and the starting point uh, is the following in academic as well as in european uh, political circles at the level of the european union two alternative scenarios for the future of social protection have gained increasing visibility in the last decade 네, 어, 그런 배경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유럽의 학계 그리고 정치권에서 사회 보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미래에 관해서 크게 두 가지 담론이 더욱 더 설득력을 얻어오고 있었습니다. First, on the one hand, the idea of social investment has gained a momentum across the continent, and it is now officially endorsed by the institutions of the European Union. And I will present that idea in a moment. but let me just now say by way of introdu uh, introduction that according to the proponents of a social investment strategy uh, the emergence of new social risks require a new welfare policy mix 네, 그 그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사회 투자라는 것인데요. 유럽 대륙 전체에 걸쳐서 모멘텀을 얻어왔고 이제 유럽 연합 소속 기관들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인정되게 되었습니다. 이 사회 투자 국가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사회적 리스크가 등장하면서 새로운 복지 정책 믹스가 필요해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And this mix involves the expansion of capacitating services, investment in human capital, 구체적으로는 국가가 역량 강화 서비스를 더욱더 확대를 함으로써 어, 인적 자본에 투자하고 어, 개인들이 역량을 강화하고 또 어, 인생의 진로를 전환하고 노동 시장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유럽에서 이 사회 투자 국가론을 어, 제기한 사람들은 브루노 팔리에와 에스핑 앤더슨, 안톤 에메렉 그리고 안데르센 등이 있었습니다. And let me also say that since 2013, the European Commission has endorsed the social investment strategy in various documents. Now, on the other hand, also very present in Europe is the idea of introducing a basic income. 아 uh, again this is discussed at the level of member states but also at the level of the European Union and of course as you know also outside of the European Union in the US in Canada in Australia and of course in South Korea. Uh, 그리고 이 사회 투자 국가론과 함께 많은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는 기본 소득론이 있는데요. 유럽 연합의 각 회원 국가 차원뿐만 아니라 유럽 연합 차원에서도 어느 정도 논의가 되고 있고 유럽 외에도 미국과 캐나다, 호주 그리고 한국에서도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So this idea of a basic income, most of you know it very well, uh, is defined as follow: it's a regular income paid in cash to every individual member of a society, irrespective of income from other sources, and with no strings attached. 여러분이 아마 잘 알고 계시겠지만 기본소득론은 정기적으로 현금을 사회의 모든 개인에게 소득과 관련 없이 그리고 어떤 조건도 없이 지급하자는 것입니다. And proponents of a basic income insist on the importance of preserving and enhancing the real freedom of individuals. So by really by providing this income floor without any prior contribution. 이 기본소득론자들의 주장은 기본소득 지급을 통해서 실질적인 자유를 보존하고 더욱더 확대하자는 것입니다. 어, 사전에 어떤 납입금 없이 또 행동에 대한 제한이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기본소득을 통해서 어, 최저 소득 선을 어, 보장을 함으로써 그렇게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And in Europe, basic income is supported, proposed by scholars like Philip van Parijs, Guy Standing, and Louis Hage, to name just a few. And what we have noticed, uh, and that, that was a bit strange when working on both developments, is that discourses around social investment on the one hand and basic income on the other have proceeded largely in isolation from one another. And when these ideas collide, however briefly, it, re, it very often uh, results in uh, distrust and skepticism. So 전략이 발전하는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제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은 일단 서로 관련 없이 따로 따로 논의가 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가끔 이두 가지 전략이 충돌을 할때그 충돌은 언제나 불신과 회의적인 태도만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And so, for instance, when it's very striking when you look at the basic income literature, social investment is almost never mentioned. 그래서 기본소득에 관한 아, 문헌을 보면 사회투자 아, 전략은 언급이 되지 않고요 사회투자 전략에 대한 문헌을 보면 간혹 기본소득이 언급되지만 거의 대부분 부정적으로 언급됩니다.

이라는 uh, 것의 관계를 어떻게 새롭게 설정할 수 있을지, 특히 기본소득이 사회투자 국가의 바람직한 방식으로 통합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였습니다. So this is the plan of the presentation. Uh, let me show you that. Uh, first, I will briefly outline the features of this social investment paradigm. Uh, then, second, I will also detail 그래서 오늘 발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번째는 사회투자 국가론의 중요한 개념들을 소개하고 두번째로는 기본소득과 사회투자 Uh, 살펴보고, 어, and section three will argue that actually the two alternatives may actually be complementary. And uh, in the concluding section, I will explain why I think it's important from the point of view of political feasibility in the European context.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기본소득과 사회 투자가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할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요. 특히 결론에서는 유럽의 정치적인 맥락 속에서 이러한 제안이 정치적 실현 가능성의 측면에서 왜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Okay, let me then briefly explain the social investment paradigm, and some of you know it already. Uh, according to uh, the defenders of that paradigm, any social protection system any welfare system must fulfill three interrelated functions. 네 그럼 사회 투자 국가론을 간략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 사회 투자 국가론자들은 어떠한 복지 제도이든 세 가지의 상호 연관된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And I illustrate this with a quote from Anton Himerik a uh, the Dutch scholar. First function 그래서 독일의 학자 아, 안톤 헤메레이크의 주장을 제가 여기 화면에서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세 가지 기능 중첫 번째는 아, 인적자본과 역량을 생애 전체에 걸쳐서 아, 생애 전세 걸쳐서 인적 자본과 역량의 스톡, 즉 축적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Second, it, it should ease the flow of contemporary labour market and life course transitions. So the idea of transition here is very important. 두 번째는 현대 노동시장 그리고 진로의 전환의 흐름을 더욱 용이하게 하는 것입니다. And three. 그리고 세 번째로는 uh, 고령화 사회, 사회에서 uh, 탄탄한 최저소득의 보편적 안전망을 유지를 함으로써 소득을 보호하고. And there is one strong point which is made by social investment advocates in Europe. They say that the old welfare state in Europe was used to repair, exposed, whereas the new welfare state should prepare rather than repair. That's a quote from Pallier and Morel. <laughs> 이 사회 투자 국가론자들은 특히 과거의 유럽 복지 국가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기존의 복지 제도가 문제를 사후에 교정하는 선에 머물렀다면 사회 투자는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준비시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So the old style welfare state is based on ex-post corrections by social insurance, by social assistance and what is important now would have to have an ex-ante Oriented welfare state. So again, here you have a quote from Emmerich. He says uh, the social investment imperative is to prepare individuals, families, and societies to preempt various risks than rather than simply to repair damage after risks produce genuine individual and social costs. Uh, 아 사회 투자 국가로는 개인을 준비를 시킴으로써 다양한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단순히 리스크가 실질적인 개인적 그리고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기 초래한 이후 그 피해를 교정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When we look at that we also have to uh, identify the objectives, the final objectives of social investment advocates and I think 그래서 사회투자 국가론자들의 문헌 그리고 어, 이 사회투자 국가론을 승인하는 유럽연합의 문서들을 살펴보면 어, 두 가지의 중기 혹은 장기적인 목표를 볼수 있습니다. However, You see in these documents that it's very often the first of these two objectives that is uh, stressed. It's the idea that implementing the policy, the social investment policy mix, will generate strong economic returns. So, for instance, by increasing labor productivity uh, and achieving higher employment rates. That's the first objective.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사회 투자 정책 믹스를 통해서 강력한 경제적 성과를 얻어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생산성을 높인다든가 고용률을 증가시키는 것 등입니다. But I also think that you can identify another objective, the second one. So the first really has to do with efficiency, whereas the second has to do, excuse me, has to do with fairness. 어, 그리고 두 번째 목표는 Uh, 번째, a fair society in this interpretation is a society in which all individuals should get the material means to pursue their conception of the good life so it really uh, it really appears that as a social investment is um, aimed at contributing to an emancipatory agenda, emancipation. Uh, 그래서 이 공정성이라고 하는 것, 공정한 사회를 만든다고 하는 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풀어보면 모든 개인이 자신이 생각하는 좋은 삶을 살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회투자국가로는 해방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두 번째 목표를 통해 알수 있습니다. Now, when we have said that. Uh, when we have seen the three interrelated functions, the idea of preparing rather than repairing, when we have seen these objectives, well, of course, these are very abstract ideas. and when it's translated into concrete policies, well, a number of tensions and trade-offs will emerge. 어, 또 사후 교정하기보다 사전에 준비하도록 한다. 어, 그리고 이두 가지 중요한 정책 목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어, 이것들은 사실 추상적인 개념이고 현실에서 실현을 하는 과정에서는 어, 여러 가지 그 긴장과 또선택이 어, 발생을 합니다. For instance, you may h under circumstances that welfare payments generate financial disincentives to work and thus will exacerbate welfare dependency. 어, 예를 들어서 세 가지 기능 중에 버퍼와 플로우, 완충과 흐름 간의 긴장과 모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어, 실업급여를 지급을 하게 되면 어, 일을 하게 일을 하지 않는 쪽으로. 어, Or, when you focus on the flow function, uh, in which you want to uh, increase, improve the capacities of individuals to find suitable occupations, well paid jobs, well, you want to do that, but on the other hand, you will have workfare activation agenda, workfare requirements to accept. any job under the threat of sanction. And in that case, the activation agenda could undermine the flow uh, function. 어 그리고 어 h e flow of the flow of the flow of the flow 적절 the flow of the flow of the flow of the f l o 여기에서 개인들에게 노동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에서 제공하는 일자리를 무조건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 실업급여에 있어서 불이익을 주는 그런 식으로 제도를 설계했을 경우에 이 플로우에 악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And so we believe we argue that if we keep these two objectives in mind, the twin goals of efficiency and social justice, well. 그래서 이 사회투자국가론 효율성과 사회정의라고 하는 두 가지 목표를 추구하면서 또 긴장관계를 가지고 있는 아, 이 상황을 볼때 기본소득을 여기에 통합을 시켰을 때 사회투자국가가 더욱 더잘 작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now let me move to my second part and insist on the reason why there is this very often an assumption among social investment advocates like bruno palier for instance that the social investment agenda necessarily exclude all forms of basic income 네 그러면 다음으로는 어, 브루노 팔리와 같은 사회투자 국가론자들의 관점에서 사회투자 국가론은 모든 형태의 기본소득론과 양립불가능하다라고 보는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Under uh, the current mainstream interpretation, and that is not only in academic circles but also at European level, social investment has a very strong focus on Labor market activation and personal responsibility. 어, 또, so it's true that you see that social investment advocates defend the idea of having good uh, buffers, the buffers which will complement the flow and stock function. Um, and, and this for instance appears in this quote from Drabig and nelson where they say that as you see without buffering health declines households slip into poverty workers accept jobs below their skill level investments are not made due to the necessarily myopic focus on day-to-day -day living so buffers are important 어, 물론 사회투자국가론자들은 어, 플로우와 스톡뿐만이 아니라 버퍼 완충의 중요성을 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어, 인용한 어, 이 내용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완충 작용이 없을 경우에는 건강이 악화되고 가게가 빈곤에 처하게 되고 노동자들은 자신의 역량 수준보다 낮은 일자리를 받아들이게 되고 어,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에 아 너무 매몰된 나머지 투자를 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But at the same time they always insist on the dangers of buffers if they are too passive so the idea of passive social protection look for instance at the quote from Hemerek the main promoter of social investment at European level. So he's let me say also that Hemerik is very active in European circles, he's very active in the European Commission. He says one cannot turn a blind eye to the negative, unintended and unintended and perverse side effects of generous social security benefits of long duration. That is undermining work incentives and raising the tax burden. Uh, 어, 이 버퍼 완충 작용이 수동적 버퍼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어, 그런 관점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언급한 이 헤메레이크의 어, 말을 인용을 하겠는데요. 헤메레이크는 어, 사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등의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 어, 관대한 사회보장 급여의 부정적인 의도치 않은 어, 부작용에 대해서도 간과할 수 없다. 아, 다시 말해서 가중시킨다라고, 어, and here in that case you see that es buffer can be good but there is a tension they can clash with the flow function that is facilitating transitions to employment and so we should design buffers so that they reduce this tension between the buffer and the flow functions 그래서 다시 말하면 버퍼와 플로우 두 가지 모두 강조하면서 이 사이에 긴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죠. 그 긴장이란 결국 복지 급여의 수급에서 취업으로의 전환이 잘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또 다른 목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As I will argue, of course, basic i n c favored by s o c i a 서블론 어 이들이 이야기하는 이 버퍼의 기능을 기본 소득이 할 수도 있습니다. 아 하지만 현재로서는 사회 투자 국가론자들은 아 그러한 아이디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있습니다. Most of them what they advocate are more and stronger obligations and sanctions. Look for instance at what Gazier, Bruno Gazier and his colleagues among uh, Bruno p a l i e r was one of them. here is what they say the new welfare act architectures needs to include a series i quote of obligations and sanctions in order to avoid that the passive or parasitic behavior of some individuals would threaten the viability of the common life of all so it's a very harsh statement <laughs> 또 그의 동료인 갈세의 등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복지제도에서는 일련의 의무와 불이익을 도입을 해야만 한다. 그래야지만 일부 개인들이 수동적 혹은 기생적인 행동을 보임으로써 모든 사람들의 공통의 삶의 유지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다. 좀 강력한 표현이죠. So, the, the bundle of policy measures associated with, the, associated with the, this uh, agenda then includes compulsory job search requirements at the bare minimum and ranges towards more work fairest uh, measures, such as compulsory job placements in the most paternalist interpretations of the paradigm. 저 so, 이러한 관점에서 부과하게 되는 의무란 것은 최소한 구직 활동을 해야 할 의무가 되겠고요. 그리고 또 가장 워크페어 혹은 근로 연계 복지 의 관점에서는 일자리 제공을 강제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후견주의적인 제도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So here we have a first reason why basic income looks totally incompatible at first sight. 바로 이 부분에서 이 사회투자국가론과 기본소득론이 어, 충돌하는 어, 지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어, 의무로부터 자유로운 것이기 때문이죠. Second, a second Opposition apparently between basic income and social investment is the fact that since the idea of a social investment strategy is to prepare individuals for labor market participation, what we should have is what they call a capacitating welfare state. Uh, 또한, uh, 기본, 를 어, 초점에 맞추는 그런 복지 국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개인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준비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Let me explain that. Uh, as you know, basic income advocates they insist a lot on the importance of cash transfers because cash makes people uh, more free to use cash as they wish, right? 그래서 기본소득론에서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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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reas social investment advocates insist a lot on the value of capacitating services, mainly aimed at uh, human capital formation, improving the general quality of the labor force and raising earning potential at the micro level. 반면 사회투자국가론에서는 역량 강화, 서비스 즉 현금보다 서비스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인적 자본을 형성하고 노동 인구의 질을 높이고 또 개인의 차원에서 소득 창출 역량을 높이자는 것이죠. So very often when it's not it's not so often, but when social investment advocates discuss basic income. They criticize basic income as promoting individualistic ideals of consumer choice. So, 상대 투자 국가론자들은 종종 기본 소득에 대해서 어 개인주의적 어 소비자 선택이라고 하는 관념을 강화한다라고 비판을 And you remember uh, one of the quotes we saw together was about uh,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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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asitic behavior 그래서 앞서 우리가 보았던 그 인용구 중에서 복지 급여에 대한 의존이 의존이 기생적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까지 있었죠 이런 어~ 개인주의적인 관점 어~ 관점에 대한 어, 비판적인 태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투자 국가론자들은 아, 그 반대편에서 아, 가시에 같은 사람은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하다, 팔리에 같은 경우에는 아, 운명 공동체에 대한 집단적 의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Um, now, Palier, for instance, he likes to criticize the view that, ha, uh, that Philippe Van Parijs and myself have defended, which is the view that with a basic income, people get real freedom. This real libertarian perspective uh, is rejected by uh, people like Bruno Palier. So, Bruno Palier, 같은 사람은, 저나 어, 그 반파레이스가 어, 이야기를 하는 즉 현금 지급을 통한 실질적인 자유의 확대라고 하는 개념을 어, 리버테리안 어, 관점이다라고 하면서 비판합니다. Uh, so here is, for instance, what Bruno p a l i e r says. He argues that basic income takes us, I quote. It takes us away from a much needed reflection on the services that our social protection system should guarantee instead of an income services. The analysis of the new social risks facing individuals shows that they need, as a matter of priority, universal social services that are genuinely accessible to all. 그래서 팔리에를 다시 인용을 하면 어, 기본 소득을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요 어, 기본 소득은 우리의 사회보장 시스템이 보장해야만 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꼭 해야만 하는 성찰을 어렵게 만든다 개인들이 마주하고 있는 사회적인 새로운 사회적 리스크에 대한 분석을 보면 우선순위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and the problem is that, according to people like pallier, when you, when you defend the idea of giving cash to people, you actually defend a neoliberal conception of the free individual and the free consumer. and uh, uh, pallier defends a more, let's say, paternalistic, view that people should be uh, protected against themselves, people should be protected against bad decisions that they would take if they would receive cash. Uh, 그래서 이 팔리에 같은 사람은 기본소득의 현금 지급이라는 아이디어가 신자유주의적인 uh, 자유로운 개인, 자유로운 소비자라는 관념을 강화하는 것이다 라고 비판을 하면서 uh, 상대적으로 후견주의적인 관점을 취하고 있습니다. 즉 Uh, and protect uh, My, my uh, reflection about social investment and basic income started in 2017 uh, when I was at a conference in Berlin. Uh, I was defending basic income and Bruno Palier was defending social investment.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본 소득과 사회 투자 국가론의 관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고민을 하게 된 것은 2017년에 베를린에서 열린 한 어, 컨퍼런스에서였는데요. 그때 저는 기본 소득을 옹호를 했고 브루노 팔리에는 사회 투자 국가론을 주장을 했습니다. And here you will see a quote of this conference what Bruno Palier told me during the conference the debate when I was defending basic income. 그래서 그어 회의에서 Here is what he said. When you are poor, you have a poor capacity to anticipate, and you have poor capacity to save money. Receiving a cash grant is not a true individual freedom, and that is why Bismarck made social insurance compulsory. You may call that paternalist, against the will of people. But it is also in line with e 네, 이용하겠습니다. 아, 가난한 사람은 예측할 수 있는 역량도 부족하고, 어, 돈을 저축할 수 있는 역량도 부족하다. 현금을 지급받는 것은 진정한 개인적 자유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스마르크는 사회보험을 의무가입으로 만든 것이다. 그것을 후견주의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사람들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 말할 수는 있겠지만, 아, Okay, so we now have a second reason why BI and SI seem to be incompatible, right? Because this is this tension between cash freedom on the one hand and services and paternalism on the other. 그래서 어, 지금까지 정리한 것이 어, 일견 기본소득과 사회투자국가론이 충돌하는 두 번째 이유, 즉 기본소득은 현금지급을 이야기하고 사회투자국가론은 서비스의 제공과 후견주의를 어,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Now the the question is really to know if these differences are really so critical, and uh, I would try to argue that part of the criticism of basic income by social investment advocates is assisted by what i would call a mischaracterization of basic income. 어 그런데 저는 이두 가지 어 전략의 차이가 그렇게 결정적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고요. 어 특히 사회 투자 국가론자들이 기본 소득론을 비판을 할때 기본 소득에 대해서 어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다고 어 입, 있는 어 그런 부분이 보입니다. The, the very few social investment advocates who address basic income, who deal with basic income, like bruno palier, they all, all, almost always focus on a very specific version of basic income, that is, a full basic income that would replace most existing social programs and would allow individuals to withdraw from the labor market entirely. 브루노 팔리에와 같이 사회투자 국가론자 중에 기본소득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그런 소수의 학자들은 언제나 기본소득이라고 이야기를 할때 완전한 기본소득에 대해서 어, 가정을 하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완전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사람 어, 기존의 사회 보장을 모두 대체하고 사람들이 노동시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도 있도록 하는 정도의 기본소득을 이야기합니다. And again, in the European context. because of that they accuse us of being neo liberals of wanting to suppress the welfare state. so 이런 관점을 어 세택을 한 것은 이제 유럽의 맥락에서 기본 소득론을 복지 국가를 억압하고자 하는 신자유주의적인 관점이다라고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here is for instance what bruno palier wrote in yet another Uh, article that I, I had to read a lot of bruno palier actually uh, let me quote him it seems highly unlikely that the resources devoted to the main social protection expenditures like pension health can be used to finance a basic income unless at the same time pensions and or health care are privatized this would be quite a paradox a strong socialization of income under the form of a basic income in the service of a privatization of social protection. 자, 브루노 팔리에는 또 다른 논문에서 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 연금과 어 건강보험 등과 같은 어 곳에 사용이 되는 아, 연금과 건강보험 제도 등이 민영화 되지 않고서는 현재 연금과 건강보험과 같은 중요한 사회 보장 지출에 사용되는 자원들이 기본소득에 사용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의 커다란 역설이다. 소득의 강력한 사회화와 사회적 보장의 민영화가 합쳐져 있기 때문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In the light of the European debate on basic income, uh, Luc Martinelli and myself, we call this a straw man. Of course, this straw man that is a, basic, a full basic income replacing the welfare state may be incompatible with social investment, but that's not what most proposals about, of basic income are about in Europe, not at all. 어서 uh, so 저는 uh, 저와 이 마티넬리는 이와 같은 비판을 허수아비를 때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 적어도 유럽에서 기본 소득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런 식으로 기존의 모든 사회 보장을 대체하는 기본 소득을 주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So for instance in our uh, 2017 book which has been translated into Korean I was very happy and proud about that Philip and myself we advocate A more modest version of basic income. We call it a partial basic income. That is one that makes no claim to be sufficient to live on. As a first step, most feasible step, which may uh, allow us to maintain most existing programs, at least part of most existing programs. So, in 2017 아, 부분적 기본 소득을 주장하는 책을 썼습니다. 한국어판으로도 번역이 되어서 아, 굉장히 기뻤는데요. 부분적 기본 소득이란 그것만 가지고 생존을 하기에 충분치 않은 아, 그런 아, 양이지만 아, 하나의 단계로서 아,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Uh, and and this partial basic income is at the core of most proposals that, that are circulated in Europe these days I may give examples but for instance just one example here uh, one proposal made by economist Marc de Basquiat in France uh, it's a very detailed proposals of a basic income of 500 euros per month for every French uh, resident uh, which is approximately half of the poverty threshold. 그래서 이러한 부분적 기본소득론, 즉 기존의 사회보장제도를 적어도 부분적으로 유지하는 부분적 기본소득론은 사실 최근 들어 유럽에서 제기되고 있는 기본소득론의 대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가 있습니다만, 프랑스의 마크 두베스키아와 같은 학자들은 아주 구체적으로 프랑스의 모든 거주자에게 한 달에 500 유로의 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500 유로라는 것은 빈곤선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And we defend the idea of having this universal income floor, a kind of layer. So, for instance, 500 euros or 600 euros. And then it can be supplemented by social insurance or social assistance that would be targeted at those with additional costs and needs. 그래서 이런 제안에 따르면 모든 사람에게 한 달에 500에서 600 유로 정도의 기본 소득을 최저층으로 보장을 하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추가적인 필요와 비용이 발생하는 사람들을 위한 사회 보장 제도나 사회 부조 제도가 덧붙여지는 것입니다. Uh, just for your information, we have one example in my country, Belgium. We have universal child benefits. which are paid to all families, the same amount for all families. And on top of the layer, we also have targeted child benefits, which are paid only to poorest families. And uh, these are targeted, uh, uh, these are actually uh, typical of social assistance. So, 모든 가정에 지급이 되는 아동 수당이 있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빈곤층에게만 지급이 되는 기존의 사회부조에 해당하는 제도가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Now let me conclude this section two and then move to section three and conclude by saying that quite ironically, uh, when I was exploring the social investment discussion in Europe, uh, I h a I came across the fact that. 사회투자 그런데 제가 유럽에서 사회투자국가론과 기본소득론 논쟁을 지켜보면서 좀 아이러니하다고 느꼈던 것이 사회투자국가론 자체도 신자유주의적이다라고 하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In fact, the, the objective of fairness, you remember t efficiency and fairness. the objective of fairness seems to uh, have been like uh, forgotten and insistence um, uh, social investment advocates have insisted a lot on efficiency, economic returns, activation, workfare So 이유는 실제로 사회 투자자 국가론이 구현이 되는 과정에서, 효율성과 공정성이라는 두 가지 목표 가운데 공정성이 많은 부분 어, 어, 망각이 되고 효율성 즉 경제적인 성과 노동 시장 활성화된 거 같은 부분들이 어더 강조되었기 때문입니다. Let me then move to section 3. Uh, it will be a bit too brief, but I would like to give you a flavor of the argument. Uh, we would like to defend the idea that 그러면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서 어, 사회투자국가와 기본소득이 서로 어, 양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일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간략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So one of the reasons is of course that uh, basic income is a buffer. It's a buffer because it provides solid economic security, but it's more than a simple buffer. It's also what I would call here an incentive reinforcing buffer, not a passive one.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기본 소득이 경제적인 안전을 보장하는 그런 버퍼 완충에 작용을 해 주기 때문인데요. 여기에서 기본 소득은 단순한 버퍼가 아니라 즉 수동적인 버퍼가 아니라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버퍼입니다. 제게 겐 유니버설 차일드 베네핏 인 벨지움 which is topped up by targeted a s s i s t 예를 들어서 아까 벨기에에 uh, 보편적으로 지급되는 그 아동수당 급여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uh, 아동수당은 소득이 추가로 발생을 하더라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트타임이나 어, 혹은 저임금 일자리를 어, 구하고자 하는 때 인센티브가 될수 있다는 것이죠. So uh, in that sense, in that sense, a partial basic income may paradoxically, perhaps in the eyes of uh, SI supporters, complement what they call the flow function much more effectively than the targeted and contributory buffers. Which social investment proponents tend to favour.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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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is of course because a basic income will ease transitions between unemployment and employment because it can be topped up with earnings. 어, 즉 실업 상태에서 취업 상태로 전환을 하는 것이 기본 소득이 있을 때에는 더 쉽기 때문이죠. 추가적인 소득을 그대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However, we also have to insist on the fact that the flow function, at least in the most generous social democratic social investment, the flow function is about more than promoting short-term labor market transitions. it connects remember to life course transitions. 아,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이 사회 투자 국가론에서 이야기하는 플로우라는 기능이 어떤 진정한 사회 민주주의적 측면에서의 사회 투자 국가론이라면 단순히 단기적으로 노동 시장에 참가하는 것만이 아니라 아, 생애 주기 전체에 걸친 전환을 서포트 한다는 의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And here again, I think that the basic income could play a very positive role because it's not only a subsidy for part time work, it's not only a subsidy for self employment, but it also facilitates other types of transitions between activities, including between work on the labor market and more autonomous activities. Uh, uh, Basic income could actually be seen as equalizing opportunities to train, to learn, to enjoy sabbaticals, to care for dependent relatives, or simply to enjoy some free time. Uh, 그리고, uh, 일을 하거나 자영업을 하거나 하는데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다양한 자발적인 활동으로 전환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을 받을 수도 있고 안식년을 가지면서 자유를 즐길 수도 있고 가족을 돌볼 수도 있죠. And therefore, basic income will also have even even if p Uh, especially when you look at uh, the impact on training, it facilitates training, it facilitates learning, it facilitates, facilitates the fact that people would find occupations that match their aspirations, that match their ambitions. 어, 그렇게 되면 또한 자연스럽게 어, 사회투자국가론의 세 가지 기능 중 하나인 이 스톡의 기능도 강화되게 됩니다. 교육이나 아, 학습을 통해서 자신의 역량을 더 강화를 하고 그 어, 역량과 열망의 수준에 맞는 그런 일자리를 찾게 되기 때문이죠. And I must say, the limited evidence we have from experiments, experiments on basic income that have been conducted in Canada, in Finland, in the Netherlands, we we can discuss them. They show this positive impact on the stock because, for instance, well-being improves. People feel More confident, including more confident in their chances of re employment. 그래서 현재 우리에게는 이 기본소득과 관련된 제한적 근거들이 있는데요. 캐나다와 핀란드, 네덜란드 등에서 실험이 있었고 여기에서 이 스톡의 기능이 강화된다는 결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기본소득 지급, 지드, 지급을 통해서 사람들의 전반적인 웰빙이 개선이 되었고요. 자신감이 강화가 되었는데 그 자신감 중에는 재취업을 할수 있다는 자신감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o k 이 let me then conclude. Um... the argument as you have seen is that if incorporated in a well-designed policy mix a modest a partial basic income could help to promote the three functions of the social investment state buffer flow and stock while pursu pursuing these two objectives of strong economic returns and uh, a fair society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 적절히 설계된 부분적 기본소득이 사회투자국가에 통합이 될 경우에 사회투자가 추구를 하는 버퍼, 플로우, 스톡이라는 세 가지 기능이 더욱더 개선이 되고 사회투자국가의 목표 공정한 사회와 경제적인 효율성이라는 두 가지 목표 달성에 더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So that, that what what I just said is about greater policy effectiveness of both a l t e r n 그래서 이두 가지 관점의 정책적인 효과성이 더 강화된다라고 제가 여기 표현을 해놨고요. But I must say also that perhaps the main driver behind our reflection uh, in this paper and my presentation was more about political strategic feasibility. 그런데 사실 제가 이런 어, 주장을 하게 된 어, 조금 더 실질적인 배경은 정치적으로 어떤 전략적인 실현 가능성의 측면이었습니다. In the European context. 네, 물론 유럽의 맥락에서요. Why two reasons. First, I think that the integration of a partial basic income could, could contribute to overcoming some of the main criticisms of the social investment agenda, especially the fact that it has Uh, been inclined, uh, or it has veered towards uh, work work-farist and neoliberal interpretations, in which uh, people tend to be sanctioned, people tend to be controlled, administered, uh, and uh, this has been heavily criticized in in Europe. uh 이렇게 부분적 기본소득을, uh, 통합을 하게 되면 기존의 아, 어, 가해졌던 비판들을 극복하는데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사회투자국가론 중에서 근로복지연계 쪽으로 상당히 기울어 있는 어, 그러한 버전들 같은 경우에는 아 어, 급여수급자에 대한 여러 가지 불이익과 통제, 어, 정부의 처방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의무 어, 이런 것들이 포함이 돼 있고 이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강, 어, 강했습니다. So I would say that accepting the idea of having an unconditional income floor. 그래서 이렇게 부분적 기본소득을 받아들이게 되면 사회투자국가론자들의 입장에서도 아, 오히려 이렇게 정치적 훅견주의의 있는, 아, but on the other hand, and that may be the most important uh, point here in my conclusion, uh, I think that integration in the European context, integration into the social investment framework, which is very popular, I told you at European level, could benefit basic income advocates too. Uh, 유럽의 맥락에서 현재 사회투자국가론이 uh, 이제 더 uh, 많은 기반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부분적 기본소득을 통합하는 을 것은 기본소득론자들에게도 uh, 장점이 있습니다. 많은 논의가 And what I argue is that engagement with social investments would require uh, the recognition that basic income is one pillar of social protection alongside other programs, including targeted assistance, contributory benefits, capaciting services. p r o that have distinct functions that cannot be well served by a basic income. Uh, 그래서 uh, 기본 소득 론자들 uh 역시 여기에서 제기하는 기본 소득이라는 것이 다른 사회적인 보호 제도들과 나란히 존재하는 하나의 기둥이다 라고 uh,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사회 보조나 사회 보험, 역량 강화 서비스들처럼 현금 지급만으로 대체될 수 없는 독자적인 특성을 가진 서비스들과 함께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And it would it would certainly constrain the cost of basic income to more affordable proportions by favoring modest and partial versions of the policy and integrating these versions into a policy mix. 그렇게 되면 자연히 기본소득에 아, 사용할 수 있는 예산에는 어느 정도 제약이 발생을 할 것이고요. 아, 소규모의 부분적 기본소득을 기존의 시스템에 통합시키는 방향이 될 것입니다. So what we what we think is that we should at least for political feasibility reasons we should reject the more radical versions of basic income and that this is really today a crucial 그래서 이 정치적인 어, 실현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급진적 기본소득을 어, 제기하기보다 이와 같은 부분적 기본소득을 제기하는 를 것이 기본소득 진영에게 대단히 중요하다 유럽의 맥락에서는 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제안에 대해서 basic income as one pillar, as one component of the policy mix may dampen, may reduce the most vocal support for basic income, but it will probably enhance the appeal of basic income to the political center ground uh, at the level of member states, but especially at the level of the european union. So, 기본소득에 대한 가장 열정적인 찬성의 목소리는 상대적으로 약해질 수 있겠지만 회원국과 그리고 유럽 연합 차원에서 정치적으로 중도에 더욱 더 많은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정 시간부터 5분 일찍 끝내주셨네요. <laughs> 강연해주신 야닉 판데보트 교수님과 통역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정치경제연구소 대한의 이건민 연구위원께서 지정 논평을 해주실 거고 지정 논평이 끝나면은 간략하게 야닉 판데보트의 답변을 듣고. 그리고 어, 플로우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치경제연구소 대한 연구위원으로 일하고 있는 이건민이라고 합니다. 네, 먼저 제가 평소에 저서와 논문을 통해 많이 배우고 있는 야닉 판데르보트 교수님의 발표 원고에 대해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So uh, let me comment on the presentation. Uh, I'm Gunmin Lee, uh, a researcher of the Institute for Political and Economic Alternatives. Uh, first of all, uh, I'm deeply honored to comment on the presentation by Professor Yannick van der Boert, uh, from whom I am learning a lot. 이번 행사와 비교해 보는 것이 흥미롭다고 생각되는 과거 행사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2018년 11월에 이 행사장에서 가까운 최영홀에서 복지국가 재구조화의 새로운 방향, 혁신 사회 투자 기본소득이라는 어, 주제로 국제 학술 대회가 개최되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So uh, this uh, seminar reminds me of a conference uh, held in November 2018 uh, in a conference hall uh, nearby. Uh, the theme of the conference was New Directions in Welfare State Reform, Innovation, Social Investment, and Basic Income. 네, 그 행사에서는 사회 투자와 기본소득이 복지국가 재구조와의 새로운 방향으로 모색되었으며 주로는 서로 경합하는 대안으로 논의되었습니다. 기본 소득의 길로 가게 되면 복지에 가용한 자원이 줄어드는 반면 사회 투자의 길로 가게 되면 복지를 위한 더 많은 자원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 소득보다는 사회 투자를 지지한다는 모 교수의 토론 내용도 떠오릅니다. Uh, in that conference, uh, social investment and basic income were discussed as two competing alternatives uh, for welfare state reform, and one of the 이 발표는 얼핏 보면 상호 배타적이거나 양립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는 기본 소득과 사회 투자가 특정한 형태로 조합될 경우 오히려 서로 뒷받침하고 강화하며 잘 조응할 수 있다는 점을 논의하고 있어서 매우 흥미롭습니다. 사회 투자가 충족시켜야 할세 가지 기능 즉 스탁 플로우 버퍼 기능을 구분한 것을 바탕으로 의무와 조건성 부가와 제재 조치에 기반한 사회 투자의 기존 버퍼가 플로우 기능과 모순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Uh, by contrast, uh, today's presentation uh, argues uh, that the seemingly uh, incompatible basic income and social investment can actually mutually reinforce when uh, they are well designed and integrated uh, to each other. Uh, the presentation discusses the three functions of social investment stock flow and buffer uh, and right, uh, rightly points to the contradiction between.

Uh, and the uh, proposal uh, is very impressive uh, in that uh, it argues that uh, partial ba uh, when par partial basic income is uh, integrated uh, to social investment as a buffer, uh, the functions of stock and flow can be actually uh, reinforced uh, by uh, enhancing work incentives, building human capital, uh, and easing uh, life course labor market transition.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분기본소득은 개인의 역량과 인적자본 향상을 통한 자립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적절한 사회보호조치가 동반되지 않을 경우 사회투자 패키지가 거의 필연적으로 흐르게 되는 나쁜 경향, 곧 제재조치, 의무와 조건성 부과에 기반하여 수급자의 행태 변화를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가부장적인 성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해방적 형태의 사회 투자 패키지의 필수적인 요소가 될수 있습니다. Uh, right. As uh, suggested uh, by the professor, partial basic income uh, can contribute uh, to um, individual uh, independence uh, with a stronger individual capabilities and in human uh, capital, uh, and it can be uh, Essential component of a social investment package that is truly uh, emancipatory because it can uh, prevent social investment uh, from becoming a paternalist system uh, that forces the change of behavior of benefit recipients. 반대로 사회 투자 패키지는 기본 소득이 유급 노동을 하고자 하는 의욕을 심각하게 저해할 것이라는 세간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으며 따라서 기본 소득에 대한 정치적 지지와 실현 가능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And from the perspective of social investment state, partial basic income can alleviate some people's concern that basic income might 그러한 점에서 특정한 형태의 기본소득과 사회투자의 조합은 제도적 상보성을 갖는다고 할수 있습니다. 기본소득과 사회투자와 관련한 3년 반전 논의에 비하면 교수님과 루크 말티넬리 박사가 함께 쓴 논문은 확실히 기본 소득과 사회 투자의 관계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논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고 생각합니다. Uh, in that sense, uh, be, a, a version of basic income and social investment, uh, when combined together, uh, can have institutional complementarity. Uh, compared to the discussion of the conference uh, three and a half years ago on the competing alternatives of basic income and social investment, I believe this paper uh, has actually Uh, took our discussion to a higher level on the relationship uh, between the two alternatives. 네, 교수님의 주장과 논의 상당 부분 동의합니다만 더 명확히 하면 좋을 지점들 혹은 고견을 듣고 싶은 사들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h uh, I agree uh, to uh, many of the proposals of uh, the professor. I'd like to ask a f e w uh, questions for clarification. 네, 첫째 부분 기본소득 혹은 기본소득의 도입이 사회 투자국가 혹은 사회 투자 패키지의 내부 구성과 거시적인 운영 원칙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의 문제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어떠한 논리나 경로로 그것이 가능할 것인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So the first question is whether the introduction of a partial basic income can actually have impact on the 어메이블에 따르면 제도적 상보성은 크게 네 가지 속성으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특정한 제도의 한계 효율이 다른 영역에서 다른 제도의 존재 강도에 정적으로 연관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비교 성과의 경우에도 위에서와 동일한 논리가 적용된다. 하지만 다양한 상황들 사이의 비교가 수행된다. 최고의 제도적 조합은 무엇인가와 관련된 제도적 상보성 정의가 있습니다. Uh, second, uh, there is also a uh, definition of institutional uh, complementarity which is discussed with this uh, quote. The same logic as above applies to the case of comparative performance. however, a comparison between several situations is made, which is the best institutional combination. 번째로, third, in the case of the dynamic definition, the presence of one institutional form in one area leads to the adoption of an institutional form in another area. 네 번째로 일반적 논리에 대한 수능 원칙은 제도들이 동일한 운영 원칙들을 가질 때 상보적이라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Fourth, the principle of conformity to a general logic maintains that institutions are said to be complementary when they have the same operating principles. 제가 이해하기로는 발표문에서 논의한 제도적 상보성은 주로 첫 번째와 두 번째 정의, 부분적으로는 세 번째 정의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도적 상보성의 세 번째 정의와 네 번째 정의와 관련하여 부분 기본소득 혹은 기본소득은 사회투자국가 혹은 사회투자패키지의 거시적인 운영원칙이 기본소득의 원칙 중 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에 부합하는 형태로 변화하는 것을 So, to my understanding, uh, the presentation uh, dealt with the first and second characteristics of institutional complementarity that I've mentioned, and partially the third one. Uh, so, my question is um, regarding the third and the fourth uh, characteristics of institutional complementarity, how can partial basic income drive the change of social investment state or social investment package toward uh, uh, packages uh, operating principles on the macro level toward uh, a form uh,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basic income universality uncond unconditionality in uh, uh, individual, um, uh, individual uh, payment 어, 예를 들어, 사회 서비스와 고용 서비스의 보편적 이용 접근, 특정 서비스 수요가 발생하여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조건성을 부과하지 않거나 최소화하는 방식의 채택, 개인의 자유와 의향, 선호를 최대한 존중하는 형태로의 변화 말입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부분 기본소득 혹은 기본소득이 기존의 사회투자 국가 혹은 사회투자 패키지에 내재되어 있는 고용 중심적 성장 중심적 생산 중심적 정책 지향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Uh, for example, um, uh, can uh, partial basic income Uh, drive the change of social investment uh, state uh, so that the social services and employment services are accessible uh, by uh, all people in uh, uh, applying no conditions or minimal conditions uh, to the services uh, requested uh, by some people in need uh, and also uh, providing those services in a way that uh, respects Individual freedom, uh, preference, and intention uh, to uh, a larger extent? And more uh, fundamentally, uh, how can uh, partial basic income um, influence social investment state uh, so that it can move away from its focus on employment, economic growth, and economic production? 어, 이와 관련하여 발표문에서 인용된 브루노 팔리에 교수의 2017년 글에서도 어, 발견되듯이 일자리 보장 지지자들과 마찬가지로 사회투자국가 지지자들 역시 무조건적 현금 지급이 수동적이고 개인주의적인 개입일 뿐이며 비효과적, 비효율적 정책이라는 시각, 무조건적 현금 지급으로 파생될 수 있는 다양한 방향으로의 긍정적인 효과 산출 가능성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 특정 행태로의 변화 및 정책과 직결되는 직접적인 개입에 대한 신뢰와 선호를 견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Uh, so regarding this, uh, uh, Bruno Pali, uh, n o t h e r Uh, proponents of social investment uh, seem to believe uh, that uh, unconditional uh, cash grant uh, is uh, passive and individualistic uh, intervention, uh, ineffective and inefficient. in uh, has uh, deep-rooted distrust uh, in the possibility of uh, cash grant uh, having positive uh, impact in various ways. 여기서 전 세계의 기본소득 관련 실험이 보여주는 긍정적인 결과들이 사회투자국가 지지자들의 이러한 시각 변화, 더 나아가 사회투자국가의 근본적인 성격 변화에 Uh, so uh, in this regard uh, can the positive outcomes of basic income experiments across the world uh, help change the perspectives of social investment uh, proponents uh, in uh, more fundamentally uh, change the uh, Uh, fundamental characteristic of social investment state. 네, 둘째, 기본소득을 사회투자 국가 혹은 사회투자 패키지 상에 위치시키는 것과 사회투자적 정책을 기본소득이 있는 복지 국가에서의 정책 패키지 상에 위치시키는 것은 특히나 장기 동태적인 제도 의 진화에서 엄연히 다른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Uh, moving on to my second Uh, question. So I believe there is uh, a critical difference uh, between introducing partial basic income uh, into an existing social investment state and introducing social investment policies uh, into a welfare state with basic income uh, because uh, they can have different uh, impact in the uh, longer term, Evolution of institutions. 네, 발표문에서는 주로 전자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전자에만 착목할 경우 기존의 사회투자국가 혹은 사회투자정책이 지향하는 바를 감안할 때 해방적, 진보적, 급진적 형태의 기본소득으로의 이행 가능성 예컨대 완전기본소득으로의 이행 가능성이 제도적으로 크게 또는 원천적으로 제약되는 것은 아니었는지요 So, um, my concern uh, is that uh, the uh, proposal uh, in the presentation uh, might limit uh, the possibility of transition uh, toward a full basic income or a more emancipatory, progressive, and radical uh, basic income when we consider uh, the basic orientation of social investment state. 네, 참고로 이와는 달리 한국에서는 기본소득 항공 한국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후자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져 왔으며 기본소득이 있는 복지국가에서 기본소득 정책 패키지의 일부로서 사회서비스와 고용서비스의 중요성이 주목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부분 기본소득에서 출발하여 완전 기본소득으로 이행하는 구체적인 경로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Uh, for your reference, uh, basic income proponents in Korea, including the Basic Income Korea Network, uh, have discussed, uh, introducing, uh, have discussed um, the roles of social service and employment services in a welfare state with basic income. Uh, and they have also uh, put forward a specific path of transition from partial to full basic income. 네, 셋째, 기본소득의 도입과 관련하여 점진주의를 수용하자, 특히나 지급수준과 관련하여 부분기본소득에서 출발하자라는 의견에는 동의합니다만, 부분기본소득 도입 이후에 완전기본소득으로의 이행과정에 대한 물음이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어, 혹시나 노동 공급 효과와 거시 경제 효과에 대한 고려 혹은 우려 때문에 부분 기본소득에서 완전 기본소득으로의 이행은 가능하지 않거나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시는지 궁금합니다. Uh, moving on to the third question uh, related to this point, uh, I agree uh, to this proposal to phase in basic income uh, and start with partial basic income, uh, but the question Uh, of the transition to a full basic income still remains. So I'd like to ask if you uh, believe that uh, such transition to full basic income is impossible or undesirable considering the labor supply uh, effect and macroeconomic effect. 네, 지급 수준이 높은 완전 기본소득으로 이행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자면, 이러할 경우 부정적인 노동공급 효과와 거시경제 효과가 발생할 것이 분명하다고 예상되기에 더 이상 사회투자 패키지 혹은 사회투자국가와 제도적으로 조응되지 않을 것이라고 So, in other words, I am wondering if you believe that a transition from a partial to full basic income would have negative impact in labor supply and macroeconomy, and uh, in that sense, basic in, uh, that transition uh, will no longer uh, institutionally complement social investment state. 어, 혹은 부분 기본소득에서 완전 기본소득으로의 이행이라는 문제는 추후 특정 사회의 경제적 정치적 상황이나 맥락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열린 문제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Uh, uh, and I'm also wondering if you uh, believe that the transition to full basic income is an open question uh, that should be decided uh, based on the uh, evolution in uh, situation. of uh, societies uh, with economic and uh, political uh, context considered. 네, 이상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my comment. 두고 속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So, uh, professor uh, Some answers from you first? Uh, some answers. <laughs> so, uh, thank you very much. These are very, very good comments. I even think that you should try to write them down in English to circulate them. And I would like to apologize because uh, I would need more time to reflect upon them. 일단 굉장히 좋은 코멘트 감사드리고요. 이 토론문을 좀 영어로 만들어서 어 다른 학자들도 좀볼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답변을 충분히 드리기 위해서는 저 스스로도 좀 생각할 시간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Let me try to address a few points, and then we also have time for discussion. First, um... 네, 일단 첫 번째 제도적 상보성과 관련해서 토론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네 가지 중에 첫, 번, 처음, 첫 번째와 두 번째 것 어, 중심으로 제가 말씀드렸다는 라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The fact that the efficiency of one uh, policy will be improved by the presence of the other policy. 그래서 어, 예를 들어서 어, 하나의 제도의 효율이 다른 어, 제도가 존재함으로써 개선될 수 있다라는 것과 관련해서 I have very often uh, heard and read um, papers by basic income supporters who insist as I did,

It's also true that according to the second interpretation, there was this question about what is the best combination. Uh, it's a difficult question, but I, I think what I, what I discovered by reading carefully the literature on social investment is that we need to argue in favor of the best combination with regard to the two objectives efficiency and fairness. 두 번째로 최고의 제도적 조합은 무엇인가와 관련해서 어, 우리가 어, 분명히 최고의 조합을 제시를 해야 되겠는데요. 사회 투자 고가론의 여러 문헌들을 보게 되면 적어도 유럽의 차원에서는 효율성과 공정성이라고 하는 두 가지 목표 중에서 효율성이 거의 전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Now it's true that for the other interpretations we need to explore this a bit further. Uh, however, I would say that as far as the um, operating principles are concerned, uh,

보편성이 중요하다라는 점을 다시 강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Uh, I believe that we tend to forget that in Europe, historically, the most successful social protection system in terms of efficiency and fairness have been the universal Nordic welfare states. so 유럽에서 기존의 사회적인 보호 시스템 중에서 이 효율성과 공정성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가장 잘 달성한 것은 바로 북유럽의 시스템이었다라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So uh, uh, re-insisting on the importance of the principle of universalism seems to me quite important, also because um, uh, there is in Europe at least decreasing support for the welfare state. and i think that is partly because most people tend to believe that the welfare state only benefit the poor and when you have a principle of universalism uh, the support of the middle class and the political center ground is much higher 이렇게 보편주의에 대한 강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적어도 유럽의 맥락에서는 복지국가에 대한 정치적 지지가 약화되고 있는데, 복지국가는 빈곤층에게만 도움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인식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편주의를 강조하게 되면 중산층 그리고 정치적인 중도층의 지지를 더 많이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Uh, I will not be able to deal with all what you said, but Among the interesting comments, really very interesting, was also the, the idea of, of, of the question Could the positive effects of the basic income experiments that have been conducted in Europe have an impact on the social investment uh, discourse? Uh, yeah, perhaps. Yeah. 아, 그 여러 가지 코멘트들을 해주셔서 다 다루지는 못할 것 같은데요.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이 기본 소득 실험에서 나오는 긍정적인 결과들이 사회 투자 국가론의 담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이 있었죠. I would like to answer yes and no. Uh, I think on the one hand, uh, what the experiments have shown, even if they were actually very limited and It was not a real basic income because in Finland or the Netherlands it was paid to long term unemployed only. What it has shown is that um, loosening the control and having less bureaucracy and less paternalism was actually positive in terms of well being and propensity to work of these people. 어~ 그~ 영향이 얼마나 있을 것이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유럽의 제한적인 실험 결과들이 있죠 어~ 그리고 핀란드와 네덜란드에서의 실험은 장기 실업자들에게만 기본 소득을 지급했다라는 점에서 어~ 완전한 기본 소득과 상당한 거리가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복지 정책의 통제성과 관료주의 그리고 후견적인 성격을 감소를 시켰을 때 수급자의 웰빙과 일하고자 하는 아, 그런 성향에 분명히 긍정적 변화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So the yes is really due to the fact that yes these experiments could have a positive effect on social investment discourse because it shows that bureaucracy control and paternalism is not necessary. 어 네, 그래서 분명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측면은 아 사회투자국가에서 통제와 관료주의 그리고 훅연주의가 지금과 같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명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이 있고요. But on the other hand, you could say no, and one of the reasons why I think it could have a more negative impact is that these experiments still had a very narrow um, focus on labor market supply. Uh, not on the idea of providing opportunities to train opportunities to take care of dependent relatives opportunities to launch its one's own activity it was very much focused on labor market so again it echoes the social investment discourse which is very much focused on labor market in a very narrow sense 어~ 그런데 이제 아닐 수 있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기본소득 실험이 노동 시장에 대한 공급 아~ 에 대한 효과 아~ 쪽으로 굉장히 아~ 치우쳐서 진행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기본소득이 교육 훈련에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 돌봄 기타 자율적인 활동에 지원을 할수 있는 아~ 가능성들은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노동 시장 활성화라고 하는 사회투자국가론의 원래의 그 초점 Um, 오히려, 어, 제한되어서, 어, 논의가, 어, and then it's true that one of the key elements in your comments uh, is really the the challenge to the partial basic income version, and the idea, especially if it's integrated into an ex, pre-existing social investment. 그리고 기존의 사회투자국가의 부분적 기본소득을 통합했을 경우에 어, 해방적 어, 그리고 완전한 기본소득으로의 이행의 가능성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네. well uh, let me say to put it briefly that i have been working on, on basic income in the last 20 years and the european debate is even much much older than than that because the european debate uh, the modern european debate started in the 70s so that's fift almost 50 years ago 어, 굉장히 일단 중요한 질문을 제기해 주셨는데요. 어, 제가 기본소득을 연구를 한지한 한 20년 정도 되었고 유럽의 차원에서는 어, 70년대 처음으로 기본소득이 주창이 되었기 때문에 한 5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And so I believe that we, uh, we m um, u Uh, and that's my point about political feasibility. I think that introducing a full basic income from day one is simply impossible. I'm not saying that it's undesirable, but it's impossible. For political reasons, the public opinion is against it. So we have to think about steps towards, we have to think about transitions towards. Uh... 그래서 저는 이제는 유럽의 사원에서는 기본소득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광범위한 지지를 받는 구체적인 성과를 이루어낼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실현 가능성의 차원에서 부분적 기본소득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당장 완전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또 여론이 지지를 하지 않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요. p um, well, 개인적으로는 이 완전 기본소득에 대해서 어, 조금 더 낙관적인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치적인 상황에 대해서 답답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Of course, the question remains once we have these transitions, for instance, a partial basic income or, for instance, a basic income for the young people, does that mean that the ultimate goal of a full basic income remains achievable? And I think that's an open question. Oh. Uh, 다만 일단 부분전 기본소득 도입 후 완전 기본소득으로 이행, 혹은 청년 기본소득 도입 후 완전 기본소득으로의 이행이라고 uh, 하는 이 문제는 uh, 달성 가능한 열린 문제로 남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And yes, it very much depends, I think, on the dynamic effects on l a b o r supply narrowly defined. So if if uh, if you have negative effects On uh, the incentives to work, on labor supply, you will have a backlash. Uh, if, on the contrary, the optimistic scenario realizes, then there may be room for improving the system. But I think the the key the key issue will remain labor supply in a narrow sense. 그래서 말씀하신 이 노동력의 공급이라고 하는 아~ 그 문제가 분명히 대두가 될 것입니다 물론 노동 공급의 어~ 좁은 성이 예 따른 것일 텐데요 만약에 완전 기본 소득의 이행이 노동하고자 하는 인센티브를 감소시키게 된다면 아~ 그러한 이행에 대해서 분명히 반발이 발생을 할 것이고요 어~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전체적인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다라고 받아들여지겠죠. let me finish with one example. in belgium, we now have a huge discussion about a basic income for artists, which, has been, which will be introduced. So, we basic income supporters, we ask why only for artists? why not for mothers, fathers? why not for students? Why for artists? So, mm -hmm. 소득을, uh, uh, but even that small step is already too much for many people who oppose the basic income for artists because they say, well, are they generating in, enough income? How are we going to check if they are real artists? Uh, what will be the amount? Um, uh, are we sure that they will not become lazy, and so on and so forth? So, in, if, if I look at that type of discussion, yes, I must confess that I don't see any other option than going very gradually to something more ambitious. Uh, 아, 그런 그 기본 소득을 지급한다면 예술인들은 어느 정도의 소득을 어, 올리게 될 것인지, 진짜 예술인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게을러지는 것은 아닌지 이런 질문들을 제기를 합니다. 아, 그런 상황을 보았을 때 예, 저는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것 외에 다른 어, 선택지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Uh, so I I think I will stop here so that we have room for questions but Thank you again for your excellent comments. Thank you very much. 네, 이상으로 마치고 네, 토론하겠습니다. So before we move on, we need to 유튜브에서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어, 유튜브 시청자 중에서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음, 사회 투자 정책과 기본소득을 어, 결합을 했을 때 어, 사후적인 현금 지급들, 예를 들어 실업급여, 기초연금, 뭐 이런 것들은 어, 없어지는 것이냐, 어, 어떻게 조정되는 거냐 이런 질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Now we have a question from uh, YouTube. Uh, so uh, it's uh, about when uh, basic income is introduced, what happens to the existing uh, benefits like unemployment benefits, uh, basic uh, pension benefits, and so on? Do they disappear? Uh, it's it's a very good question. It depends on every single social protection system. Uh, so. if I take the example of a classic uh, European system like Belgium or France, I can give an example. Uh, 네, 그 좋은 질문인데요. 그 질문의 답은 사실 uh, 구체적으로 제도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Uh, 어떤 전형적인 사례를 좀 말씀드리자면 벨기에와 프랑스의 uh, 제도를 들 수가 있는데요. So in Belgium, we have a minimum income. 벨기에 같은 경우에는 어, 자산 기준을 바탕으로 어, 하는 어, 최저 어, 기초생활급여가 존재를 합니다. 한 달에 천 유로 가량이 됩니다. So, one proposal which is now made in Belgium is to have a basic income of 600 euros per month, which, which would then be complemented for those who need it with 400 euros of livelihood protection. So, you reduce the livelihood protection from 1,000 to 400, 600 euros of basic income, 400 euros of targeted assistance, and you get to the same amount in total. 자, 현재 벨기에에서 어제한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 1000유로의 이 기초 생활 급여 중에서 600유로를 무조건적으로 지급되는 기본 소득으로 전환을 하고 어 거기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400유로의 기초 생활 급여를 제공하도록 하자. 그래서 어 그들에게는 어 받는 급여액이 그전과 똑같이 되도록 하자라는 것입니다. Some people say then, well, so what's the difference? Because you still have 1,000 euros. The difference is at least twofold. First, we have a huge problem today with social assistance of non take up people who do not get the benefit because they don't know their rights, they are afraid of bureaucratic control, they are afraid of uh, uh, going to apply for social assistance, so they, they have zero. And of course, having 그러면은 액수가 똑같은데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크게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럽에서는 현재 이런 어, 선별적 사회 부조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데도 수급을 하지 않는 어, 문제가 심각합니다. 어, 그런 제도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일 수도 있고. 어, 신청을 하러 가는 것 자체가 두려워서 신청을 해서 받을 경우에 어, 행정 기관의 통제가 따라오는 것이 두려워서 받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 그런 경우에 어, 600유로가 기본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단 큰 차이가 발생하고요. And the o t h 600 layer u n basic income c 그리고 두 번째 차이는 아, 기존의 1000유로를 모두 기초생활급여로 지급을 했을 때에는 노동소득이 발생을 했을 때 아, 수급 자격이 박탈이 될 수가 있지만 600유로를 기본소득으로 전환하면 아, 노동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그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So in most proposals that are circulated in Europe from what I know part of the unemployment insurance would be suppressed because you would have these 600 euros but on top of that you could have unemployment insurance uh, if necessary and the same thing would hold for pensions and I will take an example of that 그래서 제가 알기로 현재 유럽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기본소득에 대한 그제안들은 대부분 이런 방식입니다. 기존의 어떤 연금이나 실업급여 같은 것에서 일부를 보편적 기본소득으로 전환하고 필요한 사람들은 추가적으로 급여를 수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And let me take an example. I I'm sorry. I don't know about the Korean system, but the Dutch system in holland is quite interesting to explain the point um, in pension, the pension system. the dutch have a basic pension, which is the same for every resident in the netherlands. it's a basic income for the old, above 65. 회사 제가 한국 제도에 대해서 잘 몰라서 죄송한데요. 아, 네덜란드의 제도가 이와 관련해서 좀 흥미롭습니다. 네덜란드에는 65세 이상의 모든 거주자에게 지급이 되는 기초 노령 연금이 존재합니다. Then on top of the basic pension, you have a contributory pension which is insurance based and depends on what you have contributed as a worker. 어 그런데 이 65세 이상이 받을 수 있는 게이 기초 노령 연금에 추가적으로 어 과거 어 노동 소득이 있었을 때아 어, 납입금을 바탕으로 한그 추가적인 그 보험 어 보험금이 있습니다. And then on top you can even add if you have enough savings you can a d d private pension benefits. 그리고 어그

이러한 중층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덜란드에서 이 노인의 소득 보장이 가장 높은 소득 수준으로 되고 있는 것이고 특히 여성의 경우에 어, 상대적으로 노동 소득에 의한 어, 보험료 어, 납입금이 적기 때문에 어, 보호가 덜될 수가 있는데 어, 네덜란드에서는 상대적으로 더잘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So, I think this is a very important question, and I would conclude by saying that we need not to think of basic income as a replacement for the welfare state. We need to think in terms of layers, and we will have an unconditional and universal layer, and on top of that, you can have other programs. 네,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기존의 복지 제도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아, 그 일부를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무조건적인 하나의 층으로 아, 보완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 이게 시간이 5분밖에 남지 않아서 딱한번 질문만 받겠습니다. We only have five minutes left, so one last question. Thank you for your presentation. You. Uh, it's my honor to be here to meet you face to face Thank in you. this COVID 19 crisis. Thank you. Yeah. Thank you. Uh, thanks to your lecture, uh, I can figure out the main thesis of uh, social, social investment and the difference between SI and BI. And in the last part, uh, you mentioned about the political strategic feasibility. Um, so, in the Korean context, yeah, I would like to explain our situation briefly. Under the red complex, it is uh, BI is regarded as a radical and unrealistic policy, um, like in Europe, European people. Facing this challenge, um, UN, yeah, SDGs um, launched by UN came to my mind because um, there seems to be an agree agreement on SDG in Korea and all over the world. In this point, uh, it is my question can it be, yeah, the uh, BI discourse, can it be related to uh, the agendas of SDGs. Um, in my opinion, if PI discourse can be combined with SDG agendas, it would be more feasible. So I'm wondering if it can be comp compatible with the SDGs. That's it. Thank you. Thank you. 네, 정치적 실현 가능성과 관련해서 한국에서도 기본소득이 급진적이고 실현 불가능한 제안으로 받아들여지는 측면이 많은데 어, 세계적으로 합의가 있는 UN SDG와 기본소득 연계가 된다면 그러한 장벽을 좀 넘어설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질문이었습니다. Thank you for your question. It's interesting and, uh... I have to think a bit more about it, but I will try to reply. 네, 좋은 질문인데요. 어, 좀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답변 드리겠습니다. So, if I'm not wrong, one and perhaps even the first of the SDGs is uh, combating extreme poverty. So, say, g i o r s d g is a 첫 번째 목표가 o p u p top-up, t o And uh, I would urge you to look into one of the most recent uh, reports, which was, I think, presented at the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in October 2021. Uh, 10월, 제출된, uh, so it's a, a report which is uh, made by. Um, um, Olivier d e s c u t e r who is a Belgian actually he's a colleague of mine at Louvain University but he's the special rapporteur of the United Nations on extreme poverty. Uh, 그 보고서가 UN uh, 절대 빈곤에 관한 특별 보고관 uh 으로 임명이 된 저도 루뱅 대학교 동료이기도 한 올리비에 uh, 다스키테라고 하는 uh, 학자가 쓴 것입니다. And your question is interesting because in this report, uh, Mr. Descuter, so the special rapporteur, advocates a basic income for young adults between age 18 and 25. And uh, it's interesting because he sees this basic income as a way to tackle extreme poverty but also as a way to at the same time to equalize opportunities at young age which is a very important uh, way to or a more dynamic way to look at the issue of poverty not only static in terms of income but also in terms of providing opportunities 어, 그 근거는 절대빈곤의 어, 종식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어, 평생에 걸친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점이었습니다. 즉, 빈곤에 대해서 정적으로 당장 현재 의 소득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보다 동적으로 기회의 측면까지 고려한 것입니다. And in his view, this basic income for the y o u 그리고 그 재원은 상속세율을 높임으로써 조달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SDG와 관련해서 지난 2년여간. 개발도상국에서 기본소득 관련 시범 사업 또는 실험들이 있었습니다. Let me take one example. I recently, uh, two Belgian documentary uh, filmmakers did a basic income pilot in Uganda. 그래서 우간다에서의 그 시범 사업에 관해서 벨기에의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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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So they provided cash to families or to individuals, excuse me to individuals in a small village there and wanted to assess the impact on the life, the livelihood of these people. So and among the surprising results, I mean, not so surprising for us basic income advocates, but among the surprising results were first the empowerment of women, 그래서 이 결과가 놀라웠는데요. 물론 기본 소득을 원래 찬성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별로 놀랍지 않지만 여성의 지위가 향상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성평등 역시 SDG에서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어, 사고 방식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창업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어, 그 전에는 일을 해야 됐던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경우 혹은 집을 어, 좀 개량을 한다거나 그런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So that that I think to your question yes the, the answer is yes it can really help to promote the idea of a basic income. However what I see is that many people many many of my my friends for instance in Europe when they see these positive results in African countries they say yes but these people uh, they will get active because they have nothing but in europe if you do the same people will get lazy <laughs> 기 때문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어, SCG와 관련해서 기본소득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고 긍정적인 결과들이 있습니다만 유럽에서는 이제 이런 식의 반론들을 많이 할 겁니다. 아, 아프리카에서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다. 아무것도 없다가 기본소득을 지급했으니까 그런데 유럽의 경우 기본소득을 추가를 하게 되면 오히려 사람들이 게을러질 것이다. 이렇게 말이죠. So there is this distrust. Do you say i n English? t i s t r u s t distrust. Uh, in, in, in what people will. How people will use their freedom. And very often, we all have a good idea of what we would do if we would have a basic income. And most of us, I think, would never say, I would watch television all day. But everyone is afraid of what the neighbor will do with the money. And I, most people would say, I would be active. I would do this, this, and this. But my neighbor, he would watch TV all the time. 그래서 기본소득을 지급했을 때의 자유를 사람들이 어떻게 쓸 것이냐에 대한 이 뿌리 깊은 불신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기본소득을 지급을 받게 되면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우리는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더욱 더 활발하게 이런저런 일들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지 하루 종일 TV만 보고 있겠다라고 생각하진 않죠. 하지만 나는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은 하루 종일 TV만 보고 있을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Thank you for your question. 감사합니다. 네, 이거 경청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참여해주신 참여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유튜브에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들이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예를 들면은 팔리아 같은 경우에 성장매진과 복지매진의 상고성을 주장하는데, 자기는 기본소득 입장에서 볼때 성장매진을 강조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사회투자국가론에서 스톡이란 노동 능력이고 플로우란 노동 시장에 대한 참여고 그래서 전부 노동 중심적인데 기본적으로 노동 중심적인 아이디어가 아니다 이런 이 그래서 상보성을 얘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는 입장도 나오고 굉장히 디스커션이 굉장히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루어지는 디스커션은 저희가 번역을 해서 그 야닉 판데보트. 교수님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참여해주셔서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Uh, so uh, thank you very much for all the participants and viewers on YouTube. Uh, there are interesting discussions going on uh, well, in the uh, comment boxes, uh, which we will translate and uh, share uh, with uh, the professor. For example, the Uh, Polly's uh, proposition uh, regarding the uh, complementarity between a growth regime and welfare regime uh -huh. and uh, basic income uh, actually uh, do not focus on the uh, growth regime. In uh -huh. uh, uh, all the basic uh, functions like stock and flow in social investment strategy are related to labor, uh, which is uh, quite opposite uh, to uh, Basic income. Basic income yeah. uh, so, uh, are they really uh, complementary? Uh, yeah. yeah. So, uh, with uh, these uh, discussions, we'd like to conclude today's seminar. Thank you very much. You did, you did very well. Thank you so much. You must be tired. But you may have learned a few things. <laughs> <laughs> Thank yeah. you so much.